특히 엄마가 제일 궁금해하는 아들 있죠. 네. 응? 아들 자체도 내가 그얘뭐 해? 물어보는 거는 본인의 직업이 지금 엄마랑 같이 있지만은 직업이 확 쓰지를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얘가 평생 고생 아닌 고생을 할 거야. 직업이 확 그러면 안 같이 쓰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하는 게 좋은 응? 거예요? 근데 봐봐. 또이 아이 자체가 엄마한테 안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엄마가 뒤를 받쳐주기 때문에 이해했어요. 원래 이 딸내미가 아들 같아요. 아들 딸이 바뀌었어요, 엄마. 이해했어요? 엄마가 지금 결혼 생활하면서 지금 이혼은 했지만, 응? 이 나라천 대주 있죠? 원래 애들 아빠. 아빠에 대한 실망감이 좀 많이 컸을 거야, 결혼 생활하면서.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아들을 서방사마 삼았단 말이야.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응? 서방사마, 내 마음에 안위를 삼고, 없으면 무슨 일이 있을 것 같고, 있으면 든든하고, 뭔 얘기인 줄 알아요? 이 아이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내 마음에 의지를 많이 했다는 얘기야. 근데다가 근다 그래서 엄마가 혼자 살수 있는 팔자는 또 아니야. 스쳐 지나가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너무 학을 띄어서 아닐 거야. 그거는 난 나오는 대로 점사 네네. 볼게. 학을 띄었든 뭐든 네네. 어쨌든 실망을 많이 하고 아, 결혼 네. 생활 쪽 냈어. 맞아요. 그지? 근데 네, 내 맞아요. 고집도 세단 말이야, 엄마 네가. 맞아요. 얘기 안 먹혀 들어가 이 엄마는. 자기가 한번 마음 먹은 거는 끝까지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남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그 소리가 맞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엄마 지금 하고 있으신 지금 가게 있잖아. 이거 지금 언제 오픈했어요? 작게 하다가 여기로 옮겼는데요. 지금 옮긴 지는 지금 2000년도, 2002년 됐다고 했으니까 2019년도. 자, 엄마. 지금 이 터가 내가 머리 아프다고 한게 본인이 여기 들어갈 때 인테리어 조금 많이 하셨죠? 좀 손대고 가셨지? 지금 옮긴 데는 그렇게 많이 하진 근데 어쨌든 손은 대고 들어가셨잖아. 똥땅똥땅. 여기서 동토가 조금 나 있는 상태고. 이해했어요. 근데 여기도 지금 내놓으려고 생각 중이에요. 언제 내놓으면 계속 해야 되는지 그거 여쭤보고 계속 해야 왜냐하면 되는지. 엄마한테 처음 얼굴 보자마자 문서 내보낼 거 있냐고 물어봤잖아. 문서 내보낼 거는 저 집이 지금 세 채예요. 근데 빌라로만 있어서 그중에 하나를 내보내려고 그러거든요. 터셔도 상관은 없어, 엄마. 근데 나가려는 거죠. 어디 방향이 그 있어? 남천동. 남동구 남천동이에요. 근데 여기가 엄마 지금 좀 허름한데요. 그죠? 좀 허름하죠. 오래됐죠. 오래돼 보여요. 지금 엄마가 빌라 얘기를 하시는 거. 그거는 좀 손봐야지 나가요, 엄마. 안에. 아내들 좀 리모델링을 좀 해야지 나가요. 문서를 털수 있어요. 그냥은 안 나가신다 그래. 좀 손재를 자기가 생각했던 거보다 엄마 아이가 생각했던 거보다 조금 더 낮춰서 내보내야 되는 게 맞아. 그냥 내보내지 말고. 지금 6,400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데, 그러면은 언제 근데 이 터가 잘안 뜬다고, 엄마. 잘안 나가요? 쉽게는 안 나가. 그러니까 조금 적정성에 내놔야지 털 거야, 엄마. 돈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엄마. 그걸 털고 차라리 딴 거를 재개발 쪽을 차라리 하나를 더 할까 지금 그러고, 그것도 얼떨결에 산 거라서. 근데 그 월세는 잘 나왔던 데거든요. 근데 그거를 먼저 했던 거라 먼저 털고서 지금 남구 쪽에 주안 쪽에 재개발하는 거가 있어서 그거를 그 가격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게는 크게 많이 안 남기고 이거를 그냥 털고 그걸 하나 더네 지금 하는 거지. 남촌동 거를 근데 쉽게 안 떠요. 안 엄마 털어가지고. 생각대로 열딱지나게 안 나가. 답답하게. 그러면 갖고 가야 될것 그럼 같은데 이제 어떤지. 가지고 가시고. 가져가도 괜찮아요? 가져가도 문서는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는데 이게 큰 물건이 아니잖아, 엄마. 그래서 연차 조금씩 이렇게
하면서 내보내야 돼, 엄마. 근데 지금 집이 하나 있으니까 주안동에 하나 있고 그리고 남천동에 하나 있고 네. 그리고 병방동에 하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럼 그 세 개 중에 어느 게 제일 괜찮아요? 근데 엄마 여기가 지금 말씀하신 데가 다 좀 묵은 데야. 네, 다 오래된 데야. 오래된 데야. 네. 그래서 저울질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주안동은 이제 재개발 지금 막 추진해서 네. 정비구역 하려고 하고 막 그러고. 근데 그것도 시일이 좀 걸리잖아요, 네, 엄마. 걸려요. 그러니까 세 개 다도 오래 봐서 괜찮을 때면 그냥 갖고 가도 되고 아니다. 남천동 저기 여기는 좀 묵혀놔야 되는 데고. 아, 더 오래 놔둬도 괜찮아요. 네네. 아주 많이 묵혀놔야 되는데고 주안은 말 나오기는 하지만 지금 주안은 나오기는 하지만 거기도 좀 시일이 걸린다고요. 그다음 또 하나 병방동 계양구 병방동 거기도 조금 묵혀놔야 되는데요. 말만 무성하지요. 거기도 좀 묵혀놔야 되는데요. 묵혀야 놔야지 돈이 되는 데를 엄마가 잡았잖아. 이게 큰 건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몇 억씩 막 가고 조금 조금해서 엄마가 분산 투자 해놓은 거잖아. 그치? 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묵혀놔야지 돈이 되는 거야. 그때 엄마가 욕심 버려야 돼. 그래서 또 후회한다 또. 아 그래서 저는 지금 남천동께 물어봐서 여쭤봐 선생님한테 여쭤봐서 그게 나갈 것 같은지 그러면 그걸 이건 문서를 띄워야 돼요. 띄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문서를 띄운다는 얘기는 네. 문서를 내보내려고 네. 뭐 치성을 하든지 비방을 치든지 해서 띄워야 되는 문서고 엄마의 네. 그거 안 하려고 하면 인테리어 하고 내보내든가 네. 욕실이라도 까고 도배장판 싹 하고 싱크대도 좀 갈아놓고 그래야지 나가는 집이고 그럼 나가기는 해요. 그렇게 해놓고 나면 그러면 6,400보다 조금 더 한 내가 이미 답을 줬잖아 엄마. 더 올리지 올리면은 안 나가요. 왜 그래? 많이 오래된 데인데. 아니 싹 다 하면은 그래도 깨끗하니까. 아니 엄마 중요한 거는 이 문서가 여기 터전이 오래된 터라고 엄마. 네. 그걸 가서 그 가격은 못 받을 것 같다고 엄마. 그 가격 내놓으면 잘 안 나간다고. 여기가 지금 방 두 개, 세 개예요? 그러니까 조금한 걸로 세 개예요. 그렇지. 작은 그러니까, 평수예요. 작은 그러니까 두 개, 세 개인데 작다고 두 개 세 개 딱 그잖아 입에서 두 개 세 개냐고 작다고 엄마. 근데 왜 그거를 내가 세 개나 이렇게 하는지 어떤 계획 없이 어떻게 다 돈이 내가, 흐를까봐. 그래서 내가 아 그게 다 내 인연인가 보다 그냥 그두고 그냥 나쁜 기분도 없고 또 세입자도 잘 들어오고 문제. 그럼 월세만 받아먹고 계셔 엄마 당분간은. 그냥 다 그냥 끌고 갈까. 근데 큰 돈은 못 버는 거야 끌고 가면. 어쩔 수 없어요, 엄마, 그거는. 옛날에는 엄마 재개발이 들어가면 돈을 조금 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위치랑 물건이 중요한 거야. 근데 물건이 그만큼이 값어치가 안 되잖아, 엄마. 그럼 내가 들어가야 되고, 그 재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그지? 그니까 문서 정리를 조금 하고 싶으면. 근데 이게 다 아들 이름으로 해놨어요, 세 개 다. 그니까 아들이 취업이 안 되지, 씨. 버거우니까. 남천동은 엄마 네. 조금 리모델링을 하고 내보내야 돼요. 그럼 올해 나갈까요? 인테리어를 하면 당장 이렇게 문서가 띄어지는 문서가 아니야. 그 털라고 하면은 그렇게 좀 터고 그리고 엄마 문서도 아들 앞으로 이렇게 많이 해놓으면 아들이 버거워요. 그래서 풀어 이렇게 털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생각에 좀 정리 좀 해라. 이럴까 저럴까 막 이렇게 살까 네.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엄마 때로는 복잡하게 살 필요 없어. 좀 심플하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어려웠어. 고집을 너무 내 고집이 씻어 그래 엄마. 씻어. 근데 고집 이제는 내려놨는데. 내려놓긴 뭘 내려놔. 하나도 안 내려놨는데. 그리고 엄마 이렇게 산탈이 많이 나 있고 엄마 예? 하면은 애들이 직업이 안 서. 그 다음에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 엄마 아들 역할을 오히려 더 하고 살아야 되는 애기야. 오히려 아들보다는 딸이 또 성깔도 또 있고요. 고집도 있고.
뭔가 막 하려고 막 하는 그런 거는 있거든. 근데 기술 먹고 살면 참 좋아요. 미용 기술이나, 어? 아니면은 얘는 또 말도 그래도 또 떠벅떠벅 잘하기도 해요. 어? 말로 벌어먹고 살으라 그러거든. 응? 얘 지금 기계공학과예요. 과가. 근데 그쪽으로 딸이?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기술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근데 나는 걔가 그게 맞는, 자기한테 근데 맞는 데를 맞는 게 갔는지 잘 모르겠어. 내가 아까 그랬잖아. 딸하고 아들하고 바뀌었다고. 딸이 아들 역할을 해야 되고, 아들처럼 키워야 되고, 아들처럼 역할을 해야 되고, 어? 그리고 아들은 엄마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어떻게 보면 마마보이야. 또 엄마가 딸 생각한다고 하지만은 아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고 의지를 많이 하고 있잖아. 어? 근데 애들이 뭐 자리를 잡기는 뭐 자리를 다 잡아. 자리 아직 하나도 못 잡은 거지. 그쵸. 딸은 어차피 학생이니까. 학생이니까. 근데 얘도 엄마 어차피 나중에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산탈이 이렇게 많이 나 있으면 아들이 직업이 잘, 애들이 직업이 잘 안 서. 근데 애기는 기술을 먹고 살아야 돼서 뭐 엔지니어를 한다든지 여자 엔지니어도 있어요 엄마에. 예? 그걸로 가든지 아니면 뭐 컴퓨터 관련하든 아니면 손기술을 지가 따로 미용을 배우든 무슨 기술을 배워서라도 다시 턴을 해서 지가 가든지 하나는 해야지 지 밥벌이는 할 것이고. 이해했어요? 아들은 엄마 바보야. 엄마 바보. 엄마가 또 그렇게 키웠어. 자생력이 없이 키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아들을.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이거 가게 잘 돼요, 엄마? 어때요, 가게? 어? 어때요? 가게 잘 되냐고. 응? 가게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게를 뭘 어떻게 해? 쭉 꾸물고 가요. 그러니까 잘 되냐고, 엄마 양해 차냐고 물어보는 거야. 왜냐면 여기는 엄마, 배달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막 엄마가 이문을 남겨놓 먹을 수가 없는데 터거든. 응? 그 다음에 종목도 좀 그러하고 지금 이게 누가 하자 그랬냐? 제가 시작했죠. 응? 제가. 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시작했지. 근데 힘들잖아. 힘드는데 처음보다는 그래도 나아요. 제가 가게를 하나 옮겼거든요. 근데 처음에 하는 때보다는 지금이 엄마? 낫지. 자, 사람마다 성향이 있어. 돈을 버는 성향. 근데 우리 엄마는 조금 이렇게 해서 이제 버는 성향이야. 조금 해서 이거 티끌 모아 태산 형태야. 예? 뭔 얘기인지 알지? 네. 예? 내가 요만큼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네. 똑같이 요만큼을 있어도 네. 여기서 이만큼을 못하고 네. 불안해서 항상 네. 여기에서 요렇게 여기에서 요렇게 이해했지? 뭔 얘기죠? 이거는 자기 성향이거든. 네. 근데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지금은 지금은 우리 엄마가 요렇게 키울 수 있는 지금은 운은 아니야. 아들 운을 조금 앵겨 써야 돼. 아들하고 같이를 하고 있으면. 근데 우리 아들이 올해까지는 조금 운이 버거워. 얘가 29부터 시작하고 내년부터 해가지고 엄마의 얘가 30, 31 요때까지 운이 조금 되고 33살 때 얘가 조금 힘이 들 수 있어. 그렇지만은 요 운을 조금 잘 엄마가 타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들이 엄마 여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키우자고 하면 29이나 30에는 키워도 돼요. 근데 그 해가 내년이네. 그 해가 지나가 버리면 키우면 안 돼. 네? 조금 그 터에서 조금 누르면서 거기에서 이제 발돋움을 해서 예? 해나가야 돼. 근데 지금 당장 접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저는 또 하나 물어볼 게 한 군데를 다른 거를 하려고 지금 막 마음이 왜 이렇게 급하게 먹냐고. 올해부터 막 마음이 막 동해갖고 가게를 하나 딴 데로 하나 얻으려고 그랬었거든요. 얻어서 여기도 내가 봐주면서 거기도 사람 구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우리 엄마가 자기 고집이 센 수밖에 없네.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는지. 그건 엄마 문서로. 엄마 문서는 괜찮아요. 그렇죠.
아들 문서는 그만 써먹어야 돼. 예, 제, 저, 제 이름으로 하는 거죠. 어, 가게를 하나 놔두고 예, 또 하나 오픈을 한다고. 가을 정도에. 그거는 정도에. 괜찮아요. 본인 생일달 지나서. 그리고 엄마는 이렇게 점을 보러 와도 본인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엄마 먹혀 들어가지를 않아. 어? 그 엄마 다니는 데 없어요? 근데 엄마 잘 들어봐. 우리 엄마는 지금 예? 아이들이 좀 서야 돼. 그래야지 우리 엄마가 짐이 조금 덜어지고 그러려고 하면 내가 잘 돼야 되잖아. 그지? 근데 아직 운이 확 안 트인 애기들 거 오늘 갔다고 쓰려고 하니 엄마가 생각이 너무 복잡한 거야. 왜냐면 우리가 한 집에 있어도 예? 엄마가 이렇게 있어. 내가 아까 그랬잖아. 아이들을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 사주까지 굳이 넣을 필요 없어. 내가 왜 이건 무료점사기 때문에 길게 볼 수를 없고 우리 엄마 자체가 운이 지금 들어왔었는데 못 낚았단 말이야. 이해했어? 못 낚아 처먹었어. 네. 그런 게 있어요. 어? 네. 그래서 엄마가 이걸 놓치고 그래서 우리 엄마 다니는 데 없냐. 이 사람은 빌고도 살아야 되고 어? 빌고도 살아야 되고 운이 들어왔을 때 운을 받아 먹었어야 되는데 운을 못 받아 먹었어. 네, 그리고 또 아들 어? 아들 운을 운이 들어왔었거든. 근데 이 운도 지금 발복을 못하고 있어. 어? 운을 발복을 못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잖아. 아들이 운을 받아 먹으려고 하면 29이 돼야 될 거고 어? 이해했어요? 근데 지금 가게가 아들 명의로 돼 있어요. 이거는 19년도에 운 가게를 차렸다 했잖아. 근데 작년에 아들이 운이 들어왔어. 2000년도에. 예? 근데 이거를 가을자락에 오픈했으면 아들 운으로 받아 먹은 거는 맞아. 이해했지? 이게 29부터 발복을 해. 운이.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 가게는 지금 접을 가게는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면 집에 가서 생각해봐. 다음 운을 또 엄마가 운을 할 때는 아들 운을 갖다 써먹지 말아라. 왜? 엄마 운을 낚았어야 되는데 못 낚았으니까 엄마가 해라. 그날 단 하나 몸은 고달프겠다. 네 맞아요. 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몸은 좀 고달프겠다. 어? 왜? 이 가게도 아들이 하고 있지만 여기도 왔다 갔다는 해야 되기 맞아요. 때문이야. 이해했어? 그러고 나서 이거를 하나 문서를 잡고 나서 엄마가 그나마 조금 편안해지는 게 56, 이 자락 돼야지 엄마가 조금 이제 안정기 좀 접어든다. 이해했어?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거를 엄마 차리려고 하시는 거야 지금? 아니잖아. 다른 종류로 해야 돼. 이해하셨지? 닭 괜찮아요? 닭 치킨? 치킨? 굳이 치킨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뭔데? 알바 쓰고 혼자 튀기가 편해서? 아니 그게 장사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마진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는 튀김 종류가 괜찮고 또 여러 사람이 먹기는 메이커가 더 낫지요. 치킨? 네. 저도 그 생각 했었거든요. 치킨을 메이커를 할까. 근데 또 하나 우리 엄마는 이런 찜 같은 것도 괜찮아요. 찜? 네. 응? 찜이 아니면 부대찌개. 부대찌개. 찌개 같은 거. 어? 매장에서 먹는 것도 좋지만 배달. 배달. 네. 응? 한번 참고해 볼게요. 포장해서. 어? 그래서 저렴하게 많이 파는 거 박리담 하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본인한테. 그럼 이제 아들이 눈독을 조금 들이겠지 이게 잘 되면. 바꾼다고. 어? 내가 그랬지 아들이 29에 지금 운이 발복을 해서 30, 31, 32까지 지금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한번 33살 때 굉장히 힘들어할 운이 분명히 존재를 하니까 이때만 좀 피하시고 엄마가 어차피 아들 바보로 키우셨으니 아들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우리 엄마가 뒤는 봐주셔야 될 거예요. 그러려고 해요. 이해하셨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결혼은 언제 정도에? 결혼?
아직 닭 멀었는데요. 내가 그랬잖아. 엄마 이 장가 33살 때 이때 한번 한번 들어와요. 32, 33세. 근데 그 넘겨야 돼요. 아, 넘겨요? 네. 아, 여자친구는 계속 이렇게 있어요. 있더라고요. 근데 넘겨야 된다고. 아, 넘겨야 된다고. 뭐 임신을 먼저 한다던가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딸내미는 그러면 취업 같은 거는 계속 지금은 진짜 고군부터 하지. 돈 주고 보세요. 네. 우리 딸내미는 아들처럼 키워야 돼요. 아들처럼. 아들처럼 키우셔야 되고. 이해하셨어요? 네. 하여튼 반가웠습니다. 네.